한 거야? 한 거야? 몰라. 우리 얼굴 나오면 아 됐다. 아.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섹스 형원. 아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온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1월에 저희 수명이 생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사정상 이제 뭐 일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같이 됐습니다.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네. 자 일단 생일 축하했습니다. 생일 축하할 거야. 네. 곧 이제 또 창균이의 생일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리 축하할게요, 1번으로. 감사합니다. 예. 1월 15일. 그쵸? 형 씨 생일에 그때 우리가 그 클리콘 그쵸? 그 행사장에서 행사 최초로 케이크를. 최초예요. 아마 행사장에서 케이크나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나날 될 뻔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가지고 네네. 여러 사람한테 축하받는 게 제일 좋잖아요. 또 오랜만에 문배를 실제로 봤잖아요. 맞아요. 대면으로. 맞아요. 소리를 못 지르니까 박수를 엄청 크게 쳐주셔가지고 굉장히 예스. 감동을 받았던 그런 생일이었고 이제 뭐 생일날 이제 뭐 하진 않았고 또 시간도 그때 끝나고 늦었어가지고 자, 그 다음날 같이 밥 아, 먹었죠. 같이 밥을 먹었어요. 네. 돼지갈비 좋아해서 돼지갈비 먹었습니다. 네, 또 창균이가 멋있게 또 형의 밥값을 플렉스 해버렸죠. 아, 별로, 근데 별로 안, 얼마 안 났어요. 돼지갈비여서. 그래요? 요즘 네. 돼지갈비 비싸요? 얼마 안 SMS 썼다. 배울까요? 형 씨, 앞에 있는 케이크, 멋있었습니까? 자, 이 케이크로 말씀드리자면 또 대한민국 1등 기초 화장품 브랜드죠. 웰라주에서 Oh, so well. 이렇게 블루 앰플과 함께 저를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화장품이 웰라주예요.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고. 가래 걸었어요?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고 진짜가 쓰시네요. 그렇죠. 순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새 같은 겨울철에 특히 그 토너가 쫀득쫀득 토너라서 아,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리고 뭐 댓글에 누가 이제 뭐 20억 받았냐고 하시는데, 아, 그런 거안 받습니다. 20억 받았으면 이것보다 더합니다. 20억 받았으면 이제 강공술래 뭐 하죠. 제 인스타 아이디 웰라주 오피셜로 바꿨지. 웰라주 곱하기 형원이죠. 네. 자, 오늘 눈이 왔어요. 맞아요. 오늘 굉장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쌓였어요. 맞아요. 형 씨. 예. 왜요? 할말 까먹었어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가 근데 이거 V앱을 오기 전에 저희가 또 일정을 하고 왔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스케줄을 하고 왔죠. 형 씨, 요새 어때요? 좀 어떠죠? 저 별로 안 바쁜데요. 근데 우리 해야 될게 많잖아요. 산더미네요, 해야 될 게. 진짜로 산더미예요. 진짜 산더미예요. 너무 많아요. 좀 시작했어요? 저요? 예. 아니요. 저도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뭐 한다고 바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쵸, 그쵸. 일단 확실한 건 문배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뭘 많이 하고 있다. 쉴틈 네, 없이 쉴틈 없이 하고 진짜로 있다. 이런 제가 이야기. 뭐 이게 결과적으로 뭐가 안 나와도 이미 다 끝내놓고 또 하나를 해놓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저희가 어김없이 좀 바쁜 과정인 프로세스 중에 있습니다. 맞아요. 네. 봄에 케이크가 또 여기는 귀엽게 이 고양이 그리고 얘는 등딱지가 보이는 거북이. 귀엽다. 보면 거북이가 머리가 없어요. 원래 거북이는 머리가 없어야 제맛이죠. 뿔만 있어요. 이거는 누가 만든 거지?
의뢰를 맡겨서 저희 회사 직원분이 저희를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감사합니다. 어, 여기 진짜 초가 있네. 어, 뭔가 이거 맛보기가 너무 아쉬운, 그러니까 아까워. 이게 먹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어, 먹어도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너무 다 이쁘니까 그러니까. 괜히 막 이렇게 헝거트리기 조금 아파 애들. 케이크 자르면 또 반 갈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해야죠. 또 이 형하고 나 사이에 이게 뭘 이렇게 쪼개버리고 못 참죠 못 참죠 안 되죠. 자, 하여튼 이렇게 창규나 어제 심야 아이돌 자켓 어디 거냐 한대요? 어, 한국 브랜드 아니고 런던 브랜드인데 어. 이게 아마 17 아니면 18 시즌 거라서 도저히 못 구하실 텐데 못 구하신다고 합니다. 네, 카와키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못 구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뭐요? 그게 뭐냐? 우리 또 맞죠. 우리 또 현우 형이 저희를 위해서 미리 이제 우리의 생일을 다 한 명씩 한 명씩 챙겨준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음식을 해줬는데 이제 이거를 너무 오래전에 찍어놨다 보니까 먹으면 이제 레시피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거를 우리 회사 직원분들이 직접 요리를 해줬어요. 이런 자, 일단 메뉴를 보시면 여기 제가 스테이크 and grilled vegetable and asparagus.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steak bell chicken foot. Yeah, chicken foot. Yes, and sweet is 콩나물, potato, and duck, and 단호박, sweet potato, rice cake, in cheese, and 콩나물s. 근데 어떻게 한번 맛을 또 봐야지 않겠습니까? 봐야죠. 우리 또 회사 직원분들의 그 손맛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asparagus 굉장히 그 운동한 사람들한테 조금 저는 스테이크 먹을게요. 자, 이 레시피대로 똑같이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형의 레시피를 잘 했는지. 뭐지? 이거 오 마이 갓 이거 뭐라 하죠? 홀스? 그 있잖아 여기 소스 이름 뭐야 이거? 이게 뭐 있잖아요 그 무슨 홀스 몰라? 아 응. 현우 형 역시. 들고 왔네요. 형이 피 맛을 좋아하네. 선지를 좋아해. 어. 어, 뭐 많아요. 홀 그레인. 아, 홀 스레디쉬. 저거. 어. 아, 근데 아, 역시 현우 형이 레시피를 잘 짜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역시. 근데 어, 이게 살짝 배달이 아닌가 의심이 되긴 하는데 조금. 잘 지내니? 뭐야? 나는 어, 오늘 너희 둘을 생각하면서 어,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맛은 괜찮을 것 같아. 어, 너희들이 좋아했으면 좋겠고 이제 지금 좀 뭐하나 어, 팬분들과 또 즐거운 시간 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단체 생활이라는 게 항상 바쁘고 힘들지만은 어, 그래도 짠 내서 본인의 행복 잘 생겼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고 어이.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네, 고맙고 어, 사랑하고 안녕. 귀여워. 저 목소리 오랜만이네요. 안녕. 이거 오랜만이네요. 어. 뭐야 이런 거 뭐야? 아니 스타쉽 기술력 뭔데? 이런 거 어떻게 생겼어? 아 감동. 아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제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고기 좀 잘라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배고파가지고.
현우 형이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쨌든 지금 그 국방의 의무를 하면서 지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소통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현우 형도 많이 답답해하는데 그거를 왜 안 하냐 이러시는 문배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현우 형이 오히려 소통을 했으면 했지 그러니까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 기간마다 제재를 어느 정도 그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 제재의 강도가 많이 다른데 현우 형 내에서 현우 형이 일하는 그 그냥 그곳은 그냥 뭐 원치 않으신다고 해서 현우 형이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해를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현우 형도 소통을 하고 싶고 보고 싶어 했으면 더 보고 싶어 할 테니까 맞아요. 그냥 많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냥 생각보다 복잡한가 봐요. 많이 복잡하죠. 네. 네. 아 그리고 현우 형의 이 영상은 나중에 이제 공개된다고 그 합니다. 예. 그리고 그거 봤어요 혹시? 저희 예전에 싱글즈 찍었던 거. 네, 그게 오 이제 나갔더라고요. 난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옛날 영상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올라올 수 있는데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아니 그때 이제 머리 길었을 때. 예예예. 예, 예. 머리 길었을 때죠. 확실히 선지. 자 이게 아니야 그러네. 그러니까 형이 원래 육회를 좋아하나 봐. 쩝쩝대면서 먹지 말아주세요. 음미하는 걸 선물해줬으니까. 입 닫고 먹는 게 보통 기본 애티튜드거든요. 그게. 죄송합니다. 잘 씹히긴 해요? 오늘 화장실 좀 걱정돼요. 우리 그때 그 뭐야 갈비집에서 육회 먹지 않았어? 그것보다 더 부드러운 식감이야 나. 일단 일단 근데 맛있어요. 근데 나는 이 그릴드 베지터블 난 이거 마음에 들어. 저 일단 닭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발. 제가 또 닭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닭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뼈 없는 닭발. 닭발 맛있어요. 먹어볼래? 좀 매워요. 그래요? 네. 또 매운 거 못 먹는데. 콩나물 좀 먹어볼게요. 까봉 이제 뭐 매운 거 못 먹는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형 못 먹잖아. 단호박. 맛있다. 와 짱 됐다. 와우. 오 마이 갓. 맛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저는 원래 뼈 있는 닭발을 선호하는 편인데 무뼈 닭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식어서 그렇지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와우 맵다. 와 맵다. 피망. 안 좋아해요? 네. 피망은 무슨 맛으로 먹어요? 어떤 식감으로 먹는 건가? 아니면 향? 식감. 보통 이런 채소들을 예, 보통 채소들을 좀 약간 식감으로 많이 드시죠. 건강? 너 생각하면서 아 맛있잖아요, 근데. 아 맛이라는 게 있구나. 이게 안 먹어 버릇해서 그렇죠. 오케이. 아직 전 멀었나 봐요. 와 근데 진짜 맵다.
형 혹시 매운 음식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닭발 보여드릴게요. 매운 음식 어디까지 먹어봤냐고요? 저... 불닭 먹어요? 불닭? 불닭 볶음면? 네, 그거 컵 그거 있잖아요. 먹을 수 있죠. 전 매운 걸 좋아해요. 잘 못 먹을 뿐이지. 닭발 좀 먹어봐요. 아니 나도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힘들어요. 레시피를 잘 했네요. 아 내가 보기에 음식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형 불닭 아 닭발 좋아하니까 닭발 한 거 같고 나 뭐 밥 먹는 거 조금 그래가지고 일부러 스테이크를 한 거 같아요. 어... 맞나요? 그런 설명까지는 안 해주고 갔죠. 제 추측. 어. 왜냐면 우리 옛날에 닭발 먹으러 다니고 그랬잖아. 그래 아 그래서. 무슨 엽떡 무슨 맛 먹냐고? 저는 순한 맛. 저도 순한 맛. 뭐야 자신 있다며. 순한 맛 먹어요. 자신 있는 거랑 순한 맛 먹는 거 저는 그게 맛있어요. 순한 맛이. 아. 네. 맞아요. 그 주원이한테 주원이 했을 때 돈가스랑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멤버들 좋아하는 거 맞게 한 것 같습니다. 마라탕은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마라탕. 아이고. 너무 매워가지고 마실 것 같아.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었어요? 아 나는 정말 현우 형이 그 문배분들이 공백을 조금이라도 덜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기 전까지 콘텐츠를 찍은 게 대단하고 기특하고 역시 형이다 라는 생각. 어... 역시 몸베베들도 이제 척하면 척이구나. 성분 보려고. 아, 나트륨 이 정도 있네. 요즘에 성분을 좀 많이 많이 먹을 때 아무래도 이제 몸 관리를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요즘에 예. 뭐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뭐 스케줄 제외하고 뭐 제가 MC인가요? 약간 아니 그래도 우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꼭 뭘 한다기보다는 뭔가 요즘의 사상 뭐 생각 뭐든 상관없이 뭐 그런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 전에 솔로 듀오를 끝냈고요. 그리고 그 TV에서 하는 네네, 프로그램 그리고 넷플릭스에 있는 위쳐 끝냈습니다. 어 어떤 뭐 위쳐 몰라요? 네 몰라요. 한번 보세요. 뭐 어떤 내용인데요?
괴물 무찌르는 거. 괴물. 흥미롭네요. 네. 뭐 하세요? 저는 요즘에 요즘에 그거 얘기할까? 우리 인터넷에서 만난 거? 아, 아니요. 그래요. 아, 그거 얘기했어? 뭘? 식당에서? 아니? 있었던 일? 아까 얘기했죠. 아, 거기서. 그 라디오에서 얘기 안 했어. 제가 아니. 아, 하지 마. 왜? 하지 마. 부끄러워. 아니야, 해. 하고 싶은 거 얘기해라. 저희가 그저께 창민이랑 같이 밥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돼지갈비. 네, 돼지갈비 집에서. 너무 맵다. 왜지? 너가 얘기 좀 할래? 나 지금 발음이 안 돼. 내 얘긴데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식당에서 아주머니가 이제 고기를 구워주시고 계셨어요. 이제 고기를 구워주시고 계시다가 혹시 그 TV에 나오시는 분들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희는 뭐 이제 같이 멤버들끼리 같이 식당 가거나 하면 가끔 그런 소리 들으니까 예,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저희는 뭐 비슷한 아이돌 그 아이돌 분들이랑 헷갈리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아 TV에서 보셨겠구나 싶었죠. 근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그 바스 TV에서 나오는 거 많이 봤어요. 강철 부대 이러는 거예요. 저랑 창규이랑 밥 먹다가 그 TV에서 강철 부대에서 많이 했잖아. 나 강철 부대 완전 팬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규이가 아, 예. 저 그분 아닙니다. 이러면서 저는 미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밥 먹다가 화났는데 끝까지 이제 아주머니는 그 강철 부대에 나오신 분과 분이 맞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시는 눈빛과 말투로 고기를 구워주시다가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제가 머리를 묶고 있어가지고 밥 먹는데 머리가 흘러내리고 또 이제 저희들끼리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육준선님을 보고 뭔가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그런 창균이에 대해서 나오는 바이브나 그런 에너지가 좀 비슷한 느낌이 많아가지고 저희끼리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난다 창균아 이렇게 장난식으로만 했었는데 바깥에서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있긴 있구나 그 느낌이 뭐 그랬다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네. 아 저는 TV에 나오시는 아 이게 뭐 그러니까 뭐 배우분이시나 아이돌분이나 그러니까 좀 그냥 진짜로 그게 주 업종이신 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그냥 부대를 얘기를 하시니까 아 이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좀 미필인데 심지어 또 창에 운동을 해가지고 물론 육준호님 몸 너무 좋으시지만 그 이미지가 딱 머리도 그때 고개를 어떻게 묶고 있었냐면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검은 목폴라 입고 조용히 딱 고개를 묶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한 10분 동안 웃었습니다. 아유. 예, 꽁지머리 했었습니다.
매운 거 잘 먹는 거라면서 제가 매운 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숨소리가 거칠어졌네. 좀 힘드네요 지금. 케이크 먹어볼까요? 케이크? 이거요? 네. 뭐 한 입 줄까요? 하나? 네, 한 입 주세요. 또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한 입 먹어야죠. 하원이 형 머리를 반으로 갈아볼까? 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여기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초코 케이크네. 또 초코 케이크죠. 오. 정확히 또 제 부위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초코 케이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지 않을까. 케이크 뭐 좋아해요? 저 초코 케이크 좋아해요. 생크림 케이크요. 한없이 끓고 있던. 맛있어요. 그래요? 매운 게 싹 가셔요. 제가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쵸. 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그냥 먹을 그 욕구가 잘 안 생겨요. 저는 약간 그런 주의. 케이크를 제 돈 주고 직접 가서 사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생일이든 누구의 생일이든 케이크 있잖아요. 꼭 먹어봐요. 그때만 먹기 때문에 의미가 특별하겠네. 그쵸. 단 거를 잘 안 먹기 때문에. 이게 근데 좀 먹게 되네 스테이크가. 아니 일단 밥을 안 먹었잖아요 저희가 오늘. 맞아요. 네. 아침부터 일했기 때문에. 네. 창균아, 너 교대를 합격하셨다고. 제가 합격했다고요? 아니요 창균아는 다른 글이었고. 네. 두 번째 글이 제가 띄어쓰기를 못했는데 교대에 합격하셨대요. 교대에 합격하셨대요. 네. 지금 스테이크가 써는 느낌보다는 뜯는 느낌인 것 같다. 그렇긴 하죠. 예. 아무래도 또 시간이 조금 식었기 때문에. 창규 뒷머리에 스티커가 붙어 있나요? 아, 그거 택인데 넣어놨습니다. 택이랍니다. 형아 오늘 꽤 형 같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신 거야? 꽤 동생 같았니?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신 거야? 고마워. 네. 오늘 심도를 생방이냐고. 생방이잖아요. 야. 창이 뭐 씻고 있을 때 말 거지 마십시오. 요즘에 게임에서 몸매배 만났나요? 아니요. 안 만났다고 합니다. 확실히 기현이랑 있을 때랑 바이브가 다르대. 날 얘기하는 건가 널 얘기하는 건가. 둘 다 아닐까? 그렇죠.
스테이크 써는데 톱질 소리가 들린다고. 그렇긴 해요. 네. 이게 또 칼이 또 칼이 고기 좀만 즐겼으면 이거 칼이 부러졌을 것 같은 느낌. 자, 형원아, 나는 태권도 노란띠야. 칭찬해줘. 노란띠면 이제 뭐 한 태권도 2개월 다니셨네요. 그쵸. 칭찬합니다. 요새 몸베베분들이 유입이 많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new baby. 어, new baby. It's new like 신입 베베. 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 이유는 뭘까?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개개인의 스케줄이 좀 많아서 아. 그 떡밥 같은 게 이제 막 많아서 정신없이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저희가 뭐 일은 뭐 쉴 틈 없이 하긴 했는데 이제 해외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 형씨 주변에서 형씨 팬 됐다는 그런 얘기 못 들어요? 예, 아직은. 뭐 생기겠죠. 그죠. 아, 그 저희 친척 형이 굉장히 좋아해요. 저를요? 우리 래퍼 라인 동생들 굉장히 멋있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나 느낀 게 요 근래 몸베베 분들의 유튜브 채널이 많아졌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브이로그하고 뭐하고 막 펑크하고 이런 채널들이 진짜 에이. 많아졌어. 어. 아무튼 좋은 현상이네요. 그럼요. 네,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고맙고. 선배 몸베베들의 유튜브 영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알고리즘에 많이 뜬다고 네. 하네요. 창균이는 슈퍼 그럼요 챌린지 할 생각 없어요? 물어보셔가지고. 예, 네, 먹고 있을 때 말하면 안 된다 했죠.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하면 하는데 제 옆에 누가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아. 다행이든 아. 그 우리 쪼꼬미 친구들이랑 뭐 하든 그랬는데 저 혼자서 같아요. 저 혼자 했는데요? 아, 라디오에서 했잖아. 저 라디오 끝나고 왔는데 뭐 그니까요. 어쨌든 불 다 꺼놓고 불 꺼놨어요? 사람 아무도 카메라 불도 없었어요? 카메라 안 켰는데요? 그럼 혼자서 챌린지 했다고? 저 혼자 챌린지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영상에 담아? 저 핸드폰 원래 틀어놓고 핸드폰 그니까 핸드폰 불을 한 거죠? 제가 핸드폰 켜주면 되는데요? 그니까 타인으로 한 거잖아. 의지 해달라고 제 의지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없어요. 아, 해달라고 얘기가 안 와서 나 이거를 길게 돌려 얘기하시네. 아, 쪼꼬미 친구들이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서운했구나. 아니, 서운해 진짜 사람 왜 이러지. 서운했네. 아니 뭐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니, 뭐 서운하진 않아요. 제가 왜 서운합니까? 창균이 이렇게 귀여워요. 이렇게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아, 왜 이런 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감성인데요? 얘기해야겠네. 애들이 잘못했네. 애들이 잘못했어. 서운하게. 응? 아, 또 금방 연락 올 겁니다. 애들이 예. 바빠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와, 저희가
한 40번 했나요? 어느새 웃고 떠들다 보니 40분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아니 안 소원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소원하겠어요. 내가 챌린지를 안 했는데 내가 왜 소원하냐고. 그렇죠. 안 소원했죠. 안 소원했어. 네. 형 씨 요새 듣는 노래 뭐예요? 요즘에요? 예. 요즘에 듣는 노래? 요새 나의 플레이리스트. 아, 쉬솔님. Hate Everything. 아, 그 노래 좋죠. 이런 노래 굉장히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원필님이 저희 그 심야 아이돌에 왔다 가셨어요. 네. 원필님을 비롯해서 그 배우 네 분이 총 오셨는데 원필님이 노래를 또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노아 듣고 있습니다. 노아 노래가 노래 굉장히 좋죠. 한 획을 그었다. K-pop. 아까도 계속 막 듣고 있지 않았어요? 노아 둘 다 콩자반 같다고요? 하여튼 이 두 노래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스테이크 잘 드시네요. 아 이게 단백질이다 보니까 뭐 먹게 되네요. 그냥 생각 없이. 한입 먹어야죠. 네. 단백질 먹어야죠. 한입 먹을래? 단백질 못 참죠. 어떤 분이 우리 옛날에 했던 페이크로 아직도 듣는다고 하네요. 왜? 이래? 아, 그 아직도 듣는다고. 우리 얼마 전에 운동장에서 같이 운동하고 있는데 페이크로 노래 나와가지고 갑자기 추억 소환됐잖아요. 옛날 생각나면서. 그땐 그랬지. 네, 잘 났더라고. 그때 우리 하울룩이랑 같이 추고 했을 그때였죠.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여러분. 형 씨, 바다로 들어갈 것 같다. 저 저 자세 요즘에 교정하고 있잖아요. 이 VM 특성상 아 이게 댓글을 읽으려고 하다 보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게 소통을 하기 위한 안 보여 이렇게 있으면. 하나라도 읽고 싶은 마음에 그랬습니다. 캐럿 몬베베들도 많은데 알아요? 우리 또 캐럿? 캐럿분들? 캐럿 몬베베는 어떻게 불러야 되죠? 케베베? 케베베? 케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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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케베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잖아요. 이제 그 많은 몬베분들이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고 할 텐데 저녁 메뉴나
추천해볼까요? 그래요. 저희가 뭐 추천을 감히 해볼까요? 저는 그 원래 오늘 저녁에 차규 씨랑 먹고 싶은 메뉴가 있었어요. 과거에 왜?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시간 때문에 문을 닫으니까 먹고 싶었던 메뉴가 있었는데 매운 갈비찜. 매운 갈비찜. 거기 같이 가고 싶었어요. 아, 근데 못 가겠다 이제. 못 가죠. 시간이 더 되고. 네. 그래서 매운 갈비찜 먹고 싶었다. 그래서 드시라. 드시라. 대신 추천으로. 매운 갈비찜. 근데 알죠? 매운 갈비찜은 시켜서 먹는 것보다 현장에서 매운 갈비찜 하고 그 국물 해가지고 볶음밥 이렇게 막 해놓고 이렇게 휙휙 싹싹싹싹 이렇게 알지? 알죠. 다진 마늘 냄새 확 나면서 확 나오고 내가 지금 마늘 인간 된 것만이야. 하여튼 저는 그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돼지껍데기 추천하겠습니다. 돼지껍데기 좋아하세요? 저 좋아해요. 오. 전 돼지껍데기를 좀 얇게 잘라 먹는 편. 얇고 길게. 아, 이렇게 줄로? 예. 네. 줄줄? 그러니까 줄은 아닌데 보통 이렇게 정사각형? 이렇게 네, 잘라 먹잖아요. 사각형. 깍둑썰기? 저는 좀 약간 일자로 길게 잘라 먹는 편입니다. 쫀득이처럼? 예. 네. 신기하네요. 예. 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드셔보셨죠? 네. 다음에 한번 그렇게 잘라드릴게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잘라주는 거예요? 그냥 해주는 제가 거예요? 자르는 거죠. 아, 자르는 건 나도 할 수 있긴 한데 아무튼 돼지껍데기 매운 갈비. 그쵸. 맛있게 먹으면 되겠다. 그쵸. 여러분. 창규 씨, 네. 뭐 각도기예요? 왜요? 각을 세게 잡네요. 뭐 어떤? 갈각이요. 각을 세게 잡으시네. 오케이, 이제 또 근데 또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저희 또 일정이 있으니까. 네, 일정이 있으니까 이제 인사를 슬슬 드려보긴 해야 돼요. 각도기 무슨 몇 각이었나요? 네? 방금요? 네. 방금 각도기 한 바퀴 돌렸죠. 돌렸어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그래도 생일을 보냈으니까. 네네. 창규 씨는 아직 안 보냈잖아요. 네, 네. 그 생일날 못다 할 말들 다 하세요 지금. 이것도 각인가요? 예? 네? 각인가요? 이거 지금 각은 아니고 네. 마무리 인사죠. 그게 각 잡는 거는 이 마무리 인사를 하기 전에 하는 게 각 잡는 거예요. 이건 마무리 인사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제 생일이 오늘 19일이죠. 7일 정도 남았습니다. 아, 미리 이렇게 합동으로 해가지고 브이라이브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뭐 형원이 형 생일을 지났지만 다시 한번 축하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 생일은 뭐 곧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몸매분들이 그 우리 지금 브이라이브 같이 했던 것처럼 합동 생일 카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형원 창균 생일 카페 이런 걸 하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일도 아닌데 몸베 분들이 같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즐기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 저는 뭐 생일 어느 때와 다름없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사랑 많이 받을 계획입니다. 네. 춥지만 따뜻한 1월 보내시면서 네. 저희도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네. 안녕.